이 작품은 책거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, 이제 크리스마스 테마의 책거리예요. 바탕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, 나무가 있고, 거기에 장식들이 있고, 이 인물은 마릴린 몬로의 포즈를 가져왔어요. 그리고 얼굴은 안동 하회탈에서 각시탈의 헤어스타일을 차용해서 현대적인 얼굴로, 각시탈은 굉장히 표정이 좀 무겁고,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웃는 모습으로 가져왔어요. 그리고 산타 모자를 썼어요. 그래서 트리와 산타, 크리스마스 테마예요. 달팽이는 저의 시그니처죠. 저의 작품에 늘 이렇게 잘 들어가는 녀석이에요. 그리고 여긴 책거리 이렇게 살짝 보이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트에 가면 카트, 선물을 담는 카트, 선물이 있고, 여기는 책거리에서 나오는 이 부통하고 붓들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장식에, 지금 여기 바탕에서 요 이미지는 입체지만, 입체 한 레이어의 입체 안에서 다시 조금 더 입체를 줄 거예요. 이렇게 하나씩 오려서 붙여서 입체를 줄 거예요. 지금 요거 방금 오린 거고, 이렇게 판화가, 그러니까 오리지널 판화고요. 오리지널 판화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쓰면 한두 장. 그리고 입체를 더 많이 주고 싶을 때한 오리지널 판화가 한세장 정도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방금 오렸고요. 이 오린 것을 테두리가 지저분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네임펜으로 테두리 정의를 다시 해줘야지 깔끔해요. 네임펜으로 테두리 정의를 해주면 되고, 이렇게 테두리 정리를 하고, 테두리 정리를 하는데,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종이를 도톰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줘요. 하나하나마다. 크리스마스 테마의 작품을 하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장식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어릴 때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어서 엄마랑 같이, 언니랑 같이 크리스마스 추리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. 입체감도 더 나고 탄탄해져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조금 지저분한 것을 네임펜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게 돼요. 그리고 공교한 부분은 이런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를 하면 이런 거를 이제 여기죠? 물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. 이 장식이 들어갈 곳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요거는 투명 실리콘. 기둥을 세울 거예요.
비금을 세웠는데 투명하긴 하지만 여기가 지적이 나면 별로 안 보여요. 그래서 기둥 정리도 일단은 남아도는 실리콘을 조금 제거해 잘 주면 깔끔해요. 실리콘으로 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방향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뭐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각도가 이제 조금씩 다 다르게 하면 재밌겠죠. 이렇게 붙이고 나면 얘가 아주 단단해져요. 지금 흔들거리는 것 같아도 단단해져요.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